인사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더해노래 분량을 연출을 마친 정리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과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출 소감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 사실 아직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 다 담기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가 시스템이랑 없고 그리고 음악적인 모습과 좀 복합되어 있는 장르여가지고 아직 좀 배우분들이 좀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스태프분들도 고생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좀 더운 여름에 좀 시청자분들이 좀 끝까지 좀 즐겁게 보실 만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감독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영은신 씨부터 배역 소개와 인사 말씀도 좀 붙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의 노래 들려도 장윤 역할을 맡은 영은신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극 중 여자 주인공 홍희영의 기억의 어떤 그 기억을 잃은 사건에 그 미스테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찾고자 홍희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미스터리 운치남이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제 촬영에 열심히 이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또 앞으로 오늘도 이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여름 좀 젊은 배우분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으로 좀 시원한 여름 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홍희영 역을 맡은 조세정 씨. 네, 안녕하세요. 홍희영 역을 맡은 세정입니다. 네, 이영희의 역할은요. 일단 챔피언리스트를 꿈꾸는 슬픈 청춘을 담고 있는데요.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장윤을 만나서 덕분에 불면증도 서서히 고쳐가고 잃었던 기억도 찾아가는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을 품고 있는 역할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운 여름 모두가 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모두 모두 시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송재림 씨. 네, 안녕하세요. 너의 노래를 들려줘서 마에스터 남주환 역할을 맡은 송재림입니다. 남주환이라는 캐릭터는 자유분방한 하고 친절하고 친절한 만큼 내가 네 가지도 조금 없는 그런 친구인데 매력이 있어요. 그런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을 해서 즐거운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뜨겁게 촬영하고 여러분들은 시원한 여름으로 돌아와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극 중에서 또 별명이 핫마에죠? 남마에, 한마에 뭐 많습니다. 핫마에도 저희가 핫한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의 노래를 들려줘서 황금한 제공을 지는 다이어트 한쪽으로 공채합니다. 지금 미스테리한 사건에 해결의 키를 주게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